클라라, 전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치만 준비한 게 없습니다. 저한테 딱 두 개만 찝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히 여러분한테 단연코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X가 X를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피를 아치는 클라라입니다. 재활용과 지리는 사실 듣기만 해도 되게 스케어리한 주제들인데요. 실제로 저희 학생이 클라라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재활용과 지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싫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재활용과 지리는 top 2 scary한 주제로서 사실 재활용이 나오면 지리가 나오지 않고 지리가 나오면 재활용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룰이 있는데요. 요즘에 그 룰을 깨고 두 개 다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활용과 지리는 되게 어려운 돌발 주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 가셔야지 아무래도 당황을 안 하겠죠. 다른 것들은 주제들이 전화통화 이런 것도 저희가 사실 실생활에서 쓰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실 수 있고 여가시간, 모임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재활용과 지리는 진짜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재활용과 지리 Have you thought about it?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라도 그 스토리라인과 어떻게 전략적으로 답하시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지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항상 모든 거를 답하실 때에는 From the bigger picture to the smaller picture.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들로 옮겨가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리 같은 경우는 한국 우선 컨티넌트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국은 East Asia죠. East Asia. 같이 한번 해볼게요. East Asia. 다시 한번요. East Asia. 한국은 근처에 뭐가 있나요? Between China and Japan. Between China and Japan 하시면 되겠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한국은 반도입니다. 반도는 Peninsula 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Peninsula 하시면 되고요. 반도는 which means that it's surrounded by 둘러싸여 있다 by oceans on three sides 삼면이 바다다 라는 거죠. It's surrounded by oceans on three sides 삼면이 바다다 라는 얘기도 하시면 되고요. 또 한국은 70% 70%나 이렇게인가요? Yes, I don't know. 70%나 covered with mountains 산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30%만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70% covered with mountains 산으로 뒤덮여 있고요. And per mountain there are so many trees. 한국은 유명하죠. 뭘로요? 한국 산들은 되게 나무가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So it looks like broccolis. Korean mountains look like broccolis. 되게 브로콜리 닮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가볍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제가 너무 후루루루 빨리빨리 말씀드렸는데요. So number one is the continent. So East Asia. 근처에 뭐가 있어요? Right between China and Japan 하시면 되고요. 또 무슨 얘기했나요, 여러분? It's a peninsula 얘기했죠. 부가 설명으로 which means it's surrounded by oceans on three sides 얘기했고요. 또 70% covered with mountains 얘기했고요. So it looks like broccoli 이야기했고요. There is a river, 한강이 있죠. It's called the Han River, which run through 하면 가로지르다 라는 뜻인데요. Which runs through the Seoul city. 서울 도시를 가로지르죠. Which is really unique. 되게 특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리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까지만 하셔도 되게 충분할 텐데요. 사실 돌발에서 재활용이나 지리 같은 거 되게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은 내가 완벽하게 잡겠다라는 목표보다는 내가 가볍게 당황하지 않고 잘 지나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리를 잡아드리고요. 물론 뭐 날씨나 계절까지 이야기하셔도 되지만 전 여기까지 잡아드리고 이제 재활용으로 넘어갈게요. 오마이갓, 재활용 진짜 어렵죠. 우리 예전에 어려울 때 말씀하시란 거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어려울 때는 like I'm so sorry about but this question is like really difficult but I will try my best answer. 그치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답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정말 어려워요 에바야. 그치만 like I really do not know much about this. 아는 게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시작할 때 우선 한국에서 like recycling system, the rules 사실 되게 strict, 엄격한 편이에요. The rules for recycling is like so strict, 너무너무 엄격하고요. And Koreans are really eco-friendly, 되게 친환경적이죠. 여러분 모르셨죠? 우린 되게 친환경적인 겁니다. 네, 친환경적인 걸로 거의 1등이고요.
한국 와서 가장 놀랬던 점중 하나는 재활용을 진짜 진짜 열심히 하신다는 거. 그래서 assort 분류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like paper, plastics, glass 이런 거다 되게 분류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면서 한국은 사실 재활용을 제대로 안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We get fined. 벌금을 받죠. 벌금을 받는다라고 할때 get fined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get a fined이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recycling을 제대로 안 하면 한국에서는 벌금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외국도 벌금을 받긴 하지만 사실 외국은 되게 strict하게 검사하는 편은 아니어서 되게 편하게 재활용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하지만 like in Korea, everything is like very strict. There is a set recycling site. 정해진 재활용 장소가 있고 set recycling date 정해진 날짜가 있죠. 그 날짜에만 우리가 가져다 버릴 수가 있고 assort 분류하고요, sort out 분류하고요. 근데 내가 시험장에서 assort나 예를 들면 assort나 sort out이란 표현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put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put glass in glass bag 하시면 되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은 진짜 되게 스트릭트하고 한국인들을 에코프렌들리 하며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사이트, 장소가 있으며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무엇을? Recyclable items. Recyclable items, including like glass, paper, plastics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I think this is all I know about recycling. I do not know much about this because this is a very difficult topic.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될것중 하나는 질이랑 재활용은 돌발 주제로서 돌발 주제나 서베이 주제나 이런 것들은 다 주제당 두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사회시 문제는 주제당 한 문제씩 나올 수 있으나 돌발 주제나 서베이 주제는 per topic당 두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좀 풍부하게 잘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은 뭐 묘사라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루틴, 당신의 습관, 당신은 재활용을 어떻게 하나요? 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의 과거, 현재 비교 또뭐 아니면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지리 관련해서 당신이 특별하게 가는 곳은 있나요? 이런 것도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꼭입 밖으로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very scary한 주제인 지리랑 재활용을 같이 잡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you need to be prepared. 준비가 꼭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엄청 시험장 가서 당황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오픽하는 하루 되시고 꼭입 밖으로 많이 꺼내보면서 얘기해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같이 공부해볼게요. Bye!